컴백하셨잖아요. 네. 네. 신곡을 들고 나왔죠? 네. 그렇죠. 콜미 베이비라는 곡. 중국어는 짜오. 짜오. 콜미 베이비. 네. 네. 신곡 소개 해주실래요? 소영. 신곡 소영. 네. 콜미 베이비라는 후렴 구가 있는 정말 중독성 강한 빠른 템포의 댄스곡이죠. 그렇죠. 네. 가사도 정말 재치 있고 네. 그 가사와 또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함께 잘 어우러진 그런 곡입니다. 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뮤비뱅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엑소의 베스트 뮤직비디오 3를 소개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죠. 네. 예. 첫 번째로 바로 늑대와 미녀. 아, 괜찮아요. 너무 멋있죠. 늑대와 미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늑대와 미녀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늑대와 미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일단 우선 저희가 그때 정말 저희가 늑대 소년이 됐었잖아요. 안에서 저희가 늑대로 또 변신도 하기도 하고 눈동자가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남자의 그 거친 모습 저희가 항상 소녀소녀하고 이렇게 비춰지지만 늑대 미녀를 통해서 좀 더 거친 모습을 좀 더 표현하지 않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늑대와 미녀 뮤직비디오는 뭐라고 표현하시래요? 한마디 남자는 늑대와 미녀 늑대와 미녀란 이런 건가? 엑소의 시작이었다. 나무 네 근원 네 근원이 마마였는데 마마 초심은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엑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그런 노래요. 마마였어. 마마 때 듣는데 엑소가 저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같은 멤버예요. 저는 이제 엑소가 다 같이 활동을 한 게 늑대미녀가 시작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렇죠. 다음 뮤비로 넘어가죠. 다음 뮤비 바로 으르렁인데. 으르렁. 으르렁 뮤직비디오만의 매력이 뭐? 으르렁. 으르렁 뮤직비디오 매력. 아 여기에다가 지금 하실 거 같나? 지우 씨가 한번 으르렁. 드디어 연다 입을. 드디어 연다. 저희 으르렁 뮤직비디오는 돌아가 볼 때죠. 원테이크. 촬영한 너가 하면 안 되겠다.